02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디엑스입니다. 포스코디엑스는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년 11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IT와 OT 융합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철강 분야를 주력으로 건설,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ICT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등의 계열사와 인천국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임. 대시 전기자동제어기기 설계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법인 외에 중국 및 베트남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포스코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및 스마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대외사업 추진, 스마트 융합 기술 분야 R&D 확대 등을 통하여 신사업 확대에 주력 재무. 대시 스마트 융합 부문의 역성장에도 스마트 팩토리 부문의 양호한 성장 및 IT 수주 증가, 한진택배 메가허브 물류센터 구축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보증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 등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스마트 물류 자동화 사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한진택배 및 CJ 대한통운의 물류센터 구축 사업 진행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포스코디엑스의 시가총액은 5조 39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포스코디엑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위입니다. 포스코디엑스의 상장 주식수는 1억 5,203만 4,729 주입니다. 포스코디엑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포스코디엑스의 퍼은 96.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1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35배, 26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 1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1번지억 원, 마이너스 195억 원, 6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0번지억 원, 마이너스 139억 원, 459억 원입니다. 포스코디엑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5번지 70%이고 유보율은 446.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3-4.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디엑스의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150원보다 3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DX의 종가